걷기 병행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죠? 저는 예전에 이제 더블S50 활동할 때부터 연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근데 기회를 잡질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솔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, 그때 우연히 또 뮤지컬 삼총사라는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연기를 처음 해보게 되었는데,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, 또 그거를 계기로 시트콤도 하게 된 것 같고 또 다른 뮤지컬 작품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. 정말 해보면서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기 활동을 하고 싶어요. 연기자 영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많이 모니터 하나요? 기억에 남는 의견은? 저도 되게 혹시 팬분들이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욕하면 어떡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, 글쎄요, 팬분들은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선배님들이 해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참고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유준상 선배님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대뜸 야 너 거기 연기해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단 했죠. 선배님이 시키니까. 근데 너는 지금 진심이 안 담겨 있다. 자, 그러면서 그 상황을 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때 얘기를 항상 해주셨던 게, 너가 지금 너 캐릭터에 대한 그 마음, 그걸 항상 강조하셨거든요. 그래서 역시 연기는 그 캐릭터화 시키는 거, 진심, 그거를 되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영생이 뽑은 선녀가 필요해 명대사는 뭐뭐다? 아프면 울어도 되는 거야. 그게 선녀가 필요해 첫 촬영이었었거든요. 날씨도 되게 추웠었고. 그래, 그 대사로 인해서 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대사인 것 같아요. 정말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대사일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아, 저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, 그 대사로 인해서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는 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선녀가 필요해 중 가장 힘들었던 촬영은 뭐뭐다? 첫 세트 촬영? 연기라는 걸 뮤지컬만 하다가 그 브라운관 연기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, 첫 촬영, 첫 세트 촬영에서 첫 씬이 차윤표 선배님을 만나는 씬이에요. 근데 되게 어색하잖아요. 어색하고 되게 대선배님이시고 이런데 저는 친한 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때를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긴장되고, 선녀가 필요해를 찍으면서 그때 진짜 처음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영생이 생각하는 연기란 뭐뭐다? 연기란 내 안에 또 다른 나 있다.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것이고, 그래서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. 또 그게 표현이 정말 진실되고 그랬을 때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.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공부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?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앞으로 어떤 연기자이고 싶은지? 내 안에 이 또 다른 내 모습이, 그 모습을 연기를 할 때 사람들이 느꼈을 때 진실되게끔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. 그 연기